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.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숭고한 사랑 앞에 깨어진 신념과 겸비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분명한 인자하심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.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위로부터 참된 평화와 위로를 맛보며 영적으로 새 힘을 충만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인문학 강의에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모든 이념은 모두 첫 취지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된다. 이념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율법도 시작은 선하나 율법의 완성인 하느님 사랑, 이웃사랑보다 율법을 위한 율법들만을 강조할 때 취지를 벗어나서 바리새인같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우리 모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함께 일어나셔서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겠습니다.
우리가 어릴 적에는 신나게 뛰고 또 춤추면서 찬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가만히 찬양하게 됐는지 모르겠다. 지금도 큰 목소리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는 이제 드문드문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서 내신 다윗과 같이 좀 체면을 놓고 찬양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만약에 오늘 피었다 지는 꽃이라면 위선이 아닌 간절함으로 찬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시간 내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Who am I 찬양하시겠습니다. 영원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.